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8절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 문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문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에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강희준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 즐거움 예배,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인상 찌푸리고 만날 겁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도 즐겁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자식 만나는데 인상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옛날에 이 방송을 이제 우리 누나들이 들으면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할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이제 인사드리러 만납니다. 명절 때도 만나고 제사 때도 만나고 뭐다 이렇게 만나게 돼요. 만나는데 왔다 가면은 어머니 속을 박박 긁어서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누나들 다 가고 여동생들 다 가고 나면은 여자 형제간들 칠남매 중에 여자 형제간들이 넷인데 왔다 가면은 그냥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모시고 있어 보니까 알지요. 또 내가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밑에 동생이 모시고 있을 때 또 그때에도 왔다 가면은 눈물 바다를 만들어 놓고 가요. 그래서 출가 외인들은
시집에 가서 쉽사리 하는 것이지 왜 뭐 때문에 친정 집에 와가지고 친정 엄마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느냐고 제가 호통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소리를 듣는 매부들이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부들이 한 분은 먼저 가셨고 이제 손 위에 매형입니다만은 이 매부가 한 분은 먼저 가셨고 지금 큰 매부는 아직도 생전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가만큰 누구 말이 맞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내 편을 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와이프를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머님 인생이 여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어머니 속을 그렇게 썩히느냐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는 속 아픈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내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아프요. 둘째 손가락이 아프요. 아픈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어머니에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모처럼 만났으니까 기쁜 얘기 즐거운 얘기 나누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로 살기가 팍팍해요. 무엇이 어떠요? 자식이 이렇게 속색해요. 남편이 이렇게 속색해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속색하는데 해결될 길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 게나 그런다고. 근데 예수 믿으면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삶은 따로고 예배는 따로고 하나님 만나는 것 따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즐겁게 감사하고 다 좋다고 그러고 릴릴랄랄라 룰룩하고 그리고 다 나중에 돌아가서 나가가지고는 말이야. 누가 이렇게 뭐 이 차를 이렇게 내 차를 긁어놨냐고 이렇게 파킹하면서 해놨냐고 하면서 인상이나 박박 쓰고 하나님은 인상 쓰는 거 원치 않아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받으시도록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즐거운 제사의식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즐겁게 할아버지가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영적인 부모인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149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시온의 주민은 하늘나라 백성 그런 거 말이에요.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하나로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날을 성도들이 즐겁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또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즐거운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그래서 주님 받으시는 예배, 즐거운 예배 바로. 그런데 그 즐거운 예배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을 딱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세 가지. 첫 번째가 예물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는 거 아버지 원치 않아요. 어떻게라도 했죠. 다른 데 쓸 거 전략해서라도 아버지께 오려면은 예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빈손으로 오는 자식 그렇게 고깝게 생각,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 말이지요. 오늘 아버지는 그래요. 예물이 있는 예배를 받으셔요. 그리고 경배가 있는 예배를 드리십니다. 존경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경배, 바로 그런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독교의 최대 덕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은요,
또 기도와 늘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요,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절대병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니까. 마귀 사탄은요, 자기가 가진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그 마귀 사탄의 병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물리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물리치는 것이 감사란 말이에요. 그걸 물리치는 것이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이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찬양은 또 기도니까, 곡조 있는 기도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 예물 있는 예배, 또 경배 있는 예배, 감사 있는 예배, 이 세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예물 있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역대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예물 있는 예배를 29절에서 말씀을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재물은 구약에서 제사는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하면은 재물이 있어야 드리는 거지요. 재물은 바로 보통 평민들은 양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왕들은 소로 드리고요. 그리고 아주 빈곤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이 신약에 와서 예배가 성립되려면은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약 시대나 드리는 것이지 이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은 신약에 넘어와서 오늘날까지도 예배 드리는데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재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태의 예배든 하다못해 구역이 모여서 드리는 구역예배라도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그때그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바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이걸 모르고 안 드리면은 모를 때는 안 드리지요. 어떤 권사님이 권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그 전에 집사로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금식을 하고 싶은데 금식할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거지요. 금식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금식을 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좀 기뻐하려고 즐거워하려고 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금식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는지를 잘 안 가르쳐줘서 몰라. 이제 얼마 안 된 성도한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한테 금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오. 그래요? 그러면 금식을 하면 큰일 나겠네. 이거 뭐 먹을 거를 안 먹으니까 이게 사람 죽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일주일도 금식합니다. 그러면 어메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되져버리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금식을 하는데, 에이 커피는 먹어도 되겠지. 그리고 커피를 먹으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자기보다 먼저 온 선배 권사님이 있다가, 아, 이 사람아, 금식은 다며. 왜 그건 마셔? 그건 마시면 큰일 나. 그 권사님은 커피 마시면서 금식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천국 선포만 하면 됐지. 왜 교육을 했느냐? 왜 가르쳤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왜 가르쳤느냐?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공관복음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가르쳤다는 얘기로 처음서 끝까지 도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죠. 자꾸 얘기가 3000%로 빠지려고 그래요. 바로 잡을게. 예물이 있는 예배를 받으신다. 근데 그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재물은 재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재물과 아벨만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의 큰아들 가인하고 둘째 아들 아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짓고선 안 받아주니까 몹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다. 그 분한 것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들에 나갔을 때 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버리면은 내가 더 하나님과의 만나는 관계가 무너져버리면은 이런 살인사건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피 흘림이 없는 곡물 제사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예요. 곡물 제사로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 피 흘림이 있는 양의 제물이므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양을 잡아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드려진 엘리야의 제물이 주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결국 바알과 아셀라 우상을 섬겼던 850명의 제사장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여러분들은 우리나 우리 모두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알신을 아셀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바알신을 섬겼고 아셀라 부부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풍요다산의 신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딱 유혹당하기 십상입니다. 왜? 풍요다산이니까.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많이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그대로 국가 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 돈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라는 거예요. 그 여자에 미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그 동네 가서 살으라고 그러세요.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왜? 뭐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외치고 있냔 말이에요.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 가 살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저렇게 아스팔트 그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어제 영하로 내려갔어요. 응? 참 저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 수 없어요. 내 대신 저들이 기도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아멘이에요. 제물은 제사의 기본으로 제물은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물질이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름다운 것으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10장에 10절 14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인 것을 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래도 육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손을 씻는 식으로 목욕 제게 했어도 또 손을 씻는 식으로 우리는 육적인 거룩함을 찾으려고 그때그때 지은 죄마다 육적인 회개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손발 씻고 세수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딱 일주일에 초에 한번 하고
한 번은 밖에 목욕탕에 가서 한 번은 집에서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목욕을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은 또 아버지가 한 번 더 쓰러뜨리면은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안 쓰러지려고 이제 지금 남은 건강 관리를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주님을 만나고 왔으면 그걸로 족하지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따뚜껑에 내 배에다 대고 두 암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고 있냐 하고 응? 따뚜꾸리면서 날 내 속에서 모든 장기들 괴롭히지 말고 조용히 있거라. 내가 갈 때까지 조용히 있다. 같이 함께 가자고 그렇게 따뚜꾸리고 나 스스로 나에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게 돼요. 말이 그렇지 가장 고약한 놈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췌장암하고 담도암은요 희귀한 암 중에도 내 육신을 가장 괴롭히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놈들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인정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경배가 있는 예배를 주님은 받으신단 말이에요. 경배가 있는 예배를 경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생사와 기륜과 화복을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백인 교회에 참석한 어느 흑인의 예화 한마디입니다. 흑인이 직장에서 출장 가도록 명령이 떨어져서 출장을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교회에 가까운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백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백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문 앞에서 백인 교회 목사가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밖에 그 이 계단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어찌합니까? 나는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경배하고 싶은데 여기 하얀 머리 이 백색 그 백인 목사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나가라. 당신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 하고 내쫓아서 나왔습니다. 이 성도가 그렇게 쫓겨났고 성정 밖에서 울면서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누군가 몰랐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일들 교회 앞에서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걸 한번 체험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내가 중령 때 그랬습니다.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피가 부슬부슬 와요. 제가 교회 전도사이기 때문에 호남 신학대학 공부하고 있을 때 가서 좀 일찍 가서 예배 그 준비하려고 한 시간 전에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나왔어요. 군인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성도들은 별로 없고 이제 그렇죠. 한 시간이 저이니까 별로 없고 그런데 누가 이렇게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맞고 교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이고 저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때 무슨 뭐 원자 핵 어쩌고 해가지고서 이 비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비를 이렇게 비켜주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써줬어요. 그런데 나보단도 키가 큰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우산을 이렇게 높이 가서 이렇게 들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 이제 와이프가 내 또 와이프 잊어버렸어. 순간적으로 와이프 생각은 잊어버리고 옆에 같이 이렇게 쓰고 왔는데 와이프는 잊어버리고 그 사람 가서 이렇게 이제 우산을 쓰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와이프는 이제 빨리 교회 안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아유, 예수님 성화로만 봤지 실물을 그렇게 보기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아, 멀쩡한 날씨인데 여러분들 열심히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집중하면은 분명히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거기 계시더란 말이에요. 꿈에도 몇 차례 나타났어요. 아, 다메섹동으로 도상으로 가시는 그 주님의 발자취 따라서 가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그 어린 아이들 그 읽어주는 동화식으로 우리 성경을 써가지고 그걸 읽어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성국식으로 읽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그 녹음해놓은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그걸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다가 잠들은 거예요. 근데 그 꿈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 한둘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이 교회에서 쫓겨났단다 하면서 함께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흑인 경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경배받지 않는 예배는 헛수고예요. 시간 낭비예요. 물질 낭비예요. 이 생각이 들어가요. 자, 예물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경배 있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경배하지 않는 예배는 축복이 없음을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감사가 있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역대상 16장 같은 장에 34절 35절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감사란 히브리어로 아다 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는 인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었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시니까 그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다 알아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근데 우리 새끼들을 내가 잘 키워놓은 것 같아. 애들이 아이고 요즘에 뭘 갖다가 자기 애비 이제 엄마는 먼저 가고 하늘나라 가고 아빠 혼자 있다 싶으니까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응? 아, 왜냐하면 한 번 쓰러진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상 쓰러지니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는 인간의 표현 행위다.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은 크게 네 번 감사했어요. 오병이의 기적 때 감사했고요. 칠병이의 기적 때 감사했고요. 성만찬 때 감사했고요. 나사로 부활했을 때 감사했어요. 실질적으로. 다 한편의 설교 제목들이에요. 다. 그 설교 하나 한편이 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에 대한 결과 구원과 또 다시 사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사명 감당 안 하려고 니누에로 가라는 니누에 백성들 회개시키라고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 신세를 치고 그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물고기가 그 요나를 소화시키려고 얼마나 뱃속에서 그냥 소화액을 품어가면서 그랬겠어요. 그 칠흑같은 암흑 어둠 세계 속에서 그래도 그가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에 요번이요 자식과 소유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자식 다 잃어버렸죠. 마누라도 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돼지라고 하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감사의 예배를 그래도 드렸어요. 갑절로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갑절로 축복을 받았어요. 자식도 열 마리 다시 또 나왔어요. 어떤 마누라를 통해서 나왔는지는 마누라는 소개가 안 되지만은 그전 마누라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바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를 한 결과
사자굴 속에서도 구출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즐거운 예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물이 있는 예배를 받으신다. 경배가 있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언어업계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겠다. 또 언어업계는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한 죄사함 받는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가 원해야겠다. 이제 우리들이 예물도 드리고 경배 드리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